청와대가 그제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만간 인사청문 정국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의 낙마 또는 입각을 정해놓고 정쟁의 열을 내는 구태정치에 상당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의당은 답정노, 답정예스 모두 거부합니다. 철저한 인사검증 절차를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습니다. 특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장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사법개혁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폴리패서 논란처럼 자신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이 조국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통해 당의 총선 전략과 연계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도덕적 검증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가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의 무분별한 색깔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민들은 투명한 물속에서 후보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바라는데 자유한국당은 시뻘건 녹물을 쏟아부어서 후보자 검증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와 검증이 필요하다면 청문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